지금 이 형사님 제정신 아닐 겁니다.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됐어. 그럼 가만히 있어. 아이 새끼 그 살살 때리지 애를 그냥 아이씨. 야 근데 저 새끼 진짜 연기 찰지지 않냐? 헐리우드 배우 뺨치고서 아주. 연기요? 영사가 신호 줄 때까지 일단 따라가죠. 신호요? 가만히 있어. 넌 가만히 있으면 돼. 아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가만히. 야 이 새끼. 내가 아직도 네 부하로 보이냐 이 새끼야? 이 형사님. 에휴씨. 영사님 안 나이씨. 더 때리세요. 화 풀릴 때까지 맞아줄게요. 어? 앉아봐. 놈을 유인할 겁니다. 지금부턴 이 형사님 도움이 필요해요. 하고 있는 거네요. 그렇지, 그렇지. 신호죠? 응, 신호야. 같은 편도 속이는 게 저놈 특기지. 새끼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이거? 벌써 20분이나 지났어요. 이장님 느낌이 안 좋아요. 이 형사. 용기야. 어이 얌마. 용기야. 용기. 용기야 대답해. 왜 그래? 용기야! 기장, 용기 쏘죠. 야, 용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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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구급차, 구급차, 한번 빨리! 예. 어떻게 된 거예요? 잠깐만, 잠깐 한눈 반 사이에. 실컷 회전이 새끼야. 어이없어.
어때요? 괜찮을까? 괜찮겠지 이 새끼는? 걱정할 거 없어. 대갈박이 워낙 튼튼해서 며칠 쉬면 괜찮을 거야. 그러지. 그리고 이거 말이야. 이 용기랑 김복례 두개골 상처랑 비교해봤는데 똑같다. 그 이 새끼가 경찰인 건 확실하네. 뭐 장갑 꼈다니까 지문 나오긴 글렀고 이거 보급품이니까 잃어버린 놈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이게 의사를 하지 말고 형사를 했었을 때는데 그지? 그럼 당나라 되는 거지. 응? 아무거나 훔치면 되는 걸 이걸로 어떻게 잡아. 이름을 써놨으면 모를까. 그러네. 형사님 이렇게 만든 놈 제가 잡을 거예요. 잡아서 죽여버릴 거예요. 아니 이게 뭐예요? 이 형사님이 머리가 좋아요, 돈이 있어요, 가진 게 이 몸뚱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만들면 장가를 어떻게 가라고요? 야 새끼 이게 나랑 걱정해 주는 거야, 매기는 거야 야 새끼. 이 형사님 괜찮아요? 아, 그만 좀 징징거려. 뭐 내가 뒤졌냐? 정신 좀 드냐? 예. 형사님 저 알아보시겠어요? 형사님 저 남식이에요. 눈 좀 떠보세요. 마늘 엄마 골 흔들려. 그 새끼 잡았습니까? 아니요, 놓쳤습니다. 지금쯤이면 가져간 테이프 가짜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. 우리한테 증거가 있다는 걸 알면 너무 숨어버리겠죠. 그 전에 잡아야지. 제가 잡았어야 되는 건데 미안합니다. 뭐가 미안해 임마. 어? 야 이거 안 보여? 용의자들과 혈액을 대조해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. 범인을 잡을 결정적인 물증을 이 형사님이 확보하신 거예요.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편한 데다니 죽을 때가 됐나 왜 안 하던 말을 하고 그래. 남유지야. 예. 너 이건 감식반에 가지고 가. 예.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결과 나오면 서로 바로 전화해. 예. 나머지 인마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그냥 저기 어? 푹. 아이 형님 아줌마 냄새나요. 나가요 얼른. 용의자 몇 명으로 줄였어? 17이요. 그 새끼 옆구리를 찔렸어. 모두 집합시켜서 확인해보자고. 만약 안 나오는 새끼가 있으면 그 새끼가 바로 범인이겠죠?